오셨어요. 그러게요. 일단 편하게, 네. 등 기대세요. 진짜 춥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원래 목도리를 안 하고 나왔다가 당장에 칭칭 둘러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나이 들어가나 봐. 큰일 났어. 네, 아무튼. 귀 너무 빨가신데. 괜찮아요? 너귀 이렇게 빨갛게 얼어 있으면 검사할 때도 힘드니까. 아무튼 차트부터 일단 제가 봐볼게요. 성함은 제가 아니까 외웠죠.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크게 예민하시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오랜만에 오신 거라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크게 불편한 점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관상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귀가 빨갛게 얼어 계셔가지고 일단 마스크를 좀 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좀 비출게요. 가까이서 볼 텐데 혹시 좀 아프시다거나 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갑자기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기구가 귀 안쪽을 건드릴 텐데 크게 자극적인 부분은 없어서 아프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귓바퀴 쪽에는 그렇게 그냥 뭐 정상 범위네요. 근데 이제 귓바퀴에서 귀 안쪽 예민한 것 같은데. 네, 뭐 아프시진 않죠? 제가 말한 예민의 정도는 아프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귀가 혹시 귀 청소하셨나요? 하셨구나. 이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흔히 면봉으로 청소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귀 안쪽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살살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극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건드리는 부분이 귀 안쪽보다도 귀 입구라고 하죠. 귀 안쪽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쉽게 더 자극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면봉 귀 안에 넣고 삐다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돼 쉽게 닿거든요.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살때 딱히 아프진 않죠? 그쵸? 오늘도 청소만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쵸? 안 아프시죠? 그다음에 이쪽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프시면 이쪽은 저쪽 반대쪽에 비해서 더 이런 건 아무래도 습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자주 쓰는 손, 그쪽 귀가 상대적으로 손이 더잘 가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 있겠죠. 아팠어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사실 아프다기보다는 귀 안쪽에 들어가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기 그런 부분이 살짝 그쵸? 놀라셨을까봐. 다행이네요. 그렇게 뭐 크게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 이제 감기 혹시 걸리시면 조심해야 될게 특히 코감기 오셨을 때코 세게 푸시거나 아니면 이제 콧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코 푸는 데 있어서 세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귀까지 무리가 오게 되는데,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럼 제가 귀 소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소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자를게요. 됐고, 소독할게요. 닦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우시죠? 알코올 향이 좀날수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혹시 뭐 선크림이나 화장 같은 거 하셨나요? 네, 옆쪽까지 살짝만 닦을게요, 그럼. 그러면 이제 기청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비출 거예요. 잠깐 끼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저번에 기청소 하셨을 때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다행이네. 이게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본인의 귀가 아니라서 간혹 이제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여쭤보는데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더 좋아요. 면봉 준비할게요. 참,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이쪽부터 할게요. 검사할 때랑 똑같아요. 아프시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부터 살살 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귀청소하실 때 근데 이제 뭐
굳이 원하신다면 샤워 끝나고 마른 면봉 준비하셔서 안을 이렇게 귀를 판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규제를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기를 닦는다라는 정도만 살살 반대쪽으로. 근데 이제 귀청소를 하셔가지고. 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귀 안쪽도 그러게요. 이제 저도 모르게 환자분들 귀 가까이에서 청소를 해드려야 되니까 숨 죽이게 여기에 큰게 하나 있었네. 빼도록 할게요. 제가 할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제 귀청소는 대충 하죠, 솔직히.
뭔지 드셨고 이제 반대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살짝만 돌려.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와서 기청소 할때 보면 제일 얌전. 주사 맞는 건 싫어하는데 기청소 받는 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 다른 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것 본인도 모르게 여기, 여기에요, 여기. 이쪽이 이제 예민해지기 쉬운 부분. 지금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여기는 귀시가 많네요. 면봉 바꿀게요. 안쪽 청소 시작해놓고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이르구나. 뭐 드실 거예요? 요 앞에 파스타 맛있는 데 생겼다고 하던데. 그쪽 한번 가보세요. 아, 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죠. 왜요? 사주시게요? 맛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방금 살짝 깊이 들어가서 살짝 자극적이었겠다. 살짝 고개 돌리셔서 귀지 봐보실래요? 많죠? 본인 거예요, 다. 잠깐 빼고.
수고하셨고요. 진찰 및 기청소는 끝나셨어요.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없었죠? 일단 다행인 건 정말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리고 기청소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찝찝하실 테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이번에는 진짜 우리 약속해요. 아니면 정뭐 물이 들어갔다거나 답답할 때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딱히 뭐 처방한다거나 치료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뭐든지 관리가 중요하겠죠. 물론 제가 얼굴을 자주 뵙는 건 굉장히 반갑고 기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귀가 좋지 않으셔서 자주 온 거니까 또 애매하죠. 그래요. 나중에 우리 같이 차나 한잔해요. 그러면 들을 거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방금 청소해 드렸던 면봉이에요. 흔히 쓰시는 거는 아마 이 면봉대가 나무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면봉 손 부분 자체가 조금 딱딱하셨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쓸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소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에 담아서 드릴 테니까 한 10개 정도 담아드렸거든요. 집에 가서 귀청소를 자주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하게 된다면 이걸 사용하셔서 쓰라는 거예요.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같이 꼭차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원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도 사진을 좀 보면, 지금,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둘이 그렇게 이제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귓바퀴 그쪽 부분. 여기만 건드리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감기 꼭 조심하시고 힘든 일 하지 마시고요. 몸 사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추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